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단은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네. 제거해야 될 것인지 네. 제거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네. 그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될 물질로 파악을 하게 되면 모집을 시킵니다. 네. 면역세포들을 모집시키죠. 그게 들어온 병소 쪽으로 모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네, 오늘은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예. 할까요? 안녕하세요.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작가이자 화학박사이고 가정학과 전문의인 박민수 박사입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55만 명 정도. 네, 아, 예. 그 빅3 맞죠? 빅3는 아니고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 진료실 한 공간에다가 네. 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이제 촬영실을 하고 있는데 네. 틈틈이 이제 우리 진료를 하다가 우리 국민분들 환자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예, 채널이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제 그 책장이 딱 뒤에 있고 예, 예. 예, 최근에 나온 책을 하나 얹어두시고 예, 이제 예,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해주시는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해 주시는 게 예,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작가님께서는 이제 면역력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예, 예. 이 면역력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일반인 이야기로는 그냥 뭔가 세균의 침입을 막고 내가 질병에 감염된 걸 막아주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이 면역력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면역력이라는 부분에 어떤 책을 조금 써야 되겠다. 예.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면역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면역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수백 수천 가지의 어떤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면역력을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신체기관, 호르몬, 혈관, 장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면역력 관련해서 치료에 어떤 뚜렷한 어떤 기준들이 없어요. 면역이 떨어지면 아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게 마련인데 네. 최근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겪었죠. 네. 바로 코로나19라는 네. 그런 일을 겪었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걸렸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 뭐 생명의 지장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 그 후유증 롱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한 10% 정도가 롱코비드 신드롬인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가 이제 걸리고 나면 감기 바이러스니까 몸속에서 깔끔하게 제거되는데 제거되지 않고 우리 세포 속에 이렇게 계속 부착이 되어 있으면서 기침, 가래, 만성피로, 근육통, 소화불량, 브레인포그 등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코로나19가 그냥 팬데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엔데믹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최악의 경우에는 제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어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이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 실체를 잘 모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이 부분을 조금 알려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면역력을 좋게 하는 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네. 건강해져야 됩니다. 심신이 이제 건강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 면역력에 의해서 혈관, 호르몬, 뭐 근육, 장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스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 면역력이 왜 가장 중요한가? 네. 우리가 코로나 이거 때 뭐를 했죠? 마스크 쓴 거? 마스크 쓰고 네네. 거리두기를 했잖아요. 네네.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거든요. 네.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인간은 이제 소통의 존재인데 네. 이 소통의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적 소통. 이게 사람들 만나는 거죠. 우리 이건복 작가님하고 저하고도 만약에 한 2년 전에 이 인터뷰를 했으면 마스크 쓰고 했어야 될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 좀 힘든 시점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적 소통뿐만 아니라 생명학적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고 네. 그다음에 호흡을 하고 그런 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산소나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이물질들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뭐 환경 호르몬, 중금속 다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 이거를 막아내는 힘이 바로 이제 면역력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진짜 중요한 주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우리 인류가 자연을 많이 해치고 문명화를 많이 시킬수록 이 자연으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반격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19가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력의 중요성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면역력 관련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뭐 선생님이 너무 이제 깨끗한 환경에 노출돼서 이제 세균 같은 게 이제 뭐 자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뭐 일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이 맞는 건가요? 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어렴풋하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얻게 된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19 환자도 있지만 네. 코로나19 환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약화되고 있어요. 그 증상 자체가. 그 다음에 장염 환자도 굉장히 많고 냉방병 환자도 많지만 최근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감기로 걸렸는데 독감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 달고 코로나 나는데 그 감기 증상 자체가 본인 말씀으로는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롭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거리두기하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감기 바이러스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옛날에는 1년에 막 두세 번, 세네 번씩 걸린 사람들이 그쵸. 있었거든요. 네. 근데 3,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학습 능력, 네. 학습된 면역 시스템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 이야기하면 우리 소소한 이제 외출, 네. 소소한 노출이라고 그러죠. 네. 자연 속에서 접하다 보면 그거는 저는 이제 건강한 이제 감염이라고 보는데요. 자연에서 뛰놀고 막 그러다 보면 혹이나 이런 어떤 그 자연에 있는 것들 속에서 소소한 감염들이 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깨끗한 환경으로 사는 것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출을 굉장히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게 가장 좋은 게 네. 어릴 때부터 네.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역 시스템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면역력이 이제 엄청 강하다 이러면은 모든 병으로부터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단은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네. 제거해야 될 것인지 네.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네. 그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될 물질로 파악을 하게 되면 모집을 시킵니다. 네. 면역세포들을 모집시키죠. 그게 들어온 병소 쪽으로 모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네. 제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최근에 이제 면역력이 너무 강한 이 면역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네.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제거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될 대상인지 네. 다시 말해서 이로운 존재인지 해로운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부분에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정상세포마저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 몸의 만성염증 상태죠.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굉장히 클린하고 안정적으로 청결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조금 이렇게 순수한 상태라고 한다면 네. 이 면역세포는 이렇게 쉬고 있다가 외부에 적이 들어왔을 때만 네. 그 부분을 공격하면 되는데 현대인의 환경 자체가 환경의 오염이 24시간 365일 일어나고 있죠. 오염이 되는 요소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대기오염, 네. 해양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조차도 가공적으로 이제 오염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으면 면역세포들이 24시간 365일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감시해야 되니까 어느 상태 되면 굉장히 아노미 상태 네. 혼란스러운 케어스적인 상태가 되면서 자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어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런 거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게 아니라 네. 면역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적절한 면역력이 가장 좋은 면역력이라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안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무차별적 공격하는 거고 네.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네. 그건 이제 뭐냐면 면역력 결핍 상태죠. 결국에서는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힘이 약해져서 나쁜 적을 제거하는 힘보다 나쁜 적이 생존하는 힘이 더 강해지면 그 세포들은 자라게 되고 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폐렴, 네. 결핵, 대상포진, 그리고 암세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 분들이 네. 결국에는 면역력 약화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면역력을 낭비하지 말자. 자, 면역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 면역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면역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좋은 환경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염증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그런 요소들을 미리 잘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뭐
뭔가 선천적으로 뭐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거 자체도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후천적인 요소로 인해서 누군가 균형이 깨지고 누군가 균형이 계속 유지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분명히 이제 선천적인 요소는 있죠. 우리 건강에 있어서 모든 요소는 선천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뭐 유전이라든지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질환과는 다르지 저는 이제 면역은 그 선천적인 요소에 비해서 후천적인 어떤 생활 습관적인 부분 네. 후천적으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강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이끼 구독자분들에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게 한 1이라고 치면 네. 그 정도예요. 후천적이고 생활 습관적인 네. 거는 9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자체는 네. 선천적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의 힘, 네. 그 면역력을 얼마나 자기가 좋게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갖고 있건가의 문제는 9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